노무현 정신을 여전히 실천하고 계신 깨어있는 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시 지역감정에 맞서서 온몸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과 안전을 얼마 전까지 막중한 책임으로 100% 완수하신 김부겸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 강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 아까는 더웠다가 지금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일단 10주년을 맞는 소감이 어떠신지 이사장이랑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유세민 이사장님. 아, 많이 보고 싶네요. 예, 그립습니다. 예. 아, 이거 연애도 그립다. 아,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우리 대통령님 생각할 때 눈물 안 흘리고 생각하려고요. 이제 10주년 10주기 됐으니까, 예, 예, 좀, 생전에 그 밝게 이렇게 웃으셨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신 건가요, 이사장님? 예, 그 이제는 슬픔보다는 뭐 그리움 이런 것은 계속 있겠지만 이제는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었고 또 하셨지만 다 못 이루셨던 그런 일들을 챙겨서 네. 이제 앞으로 나가는 예, 그런 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쾌하고 발랄하게 예. 우리의 웃음과 농담을 즐겨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강원도 고성상초 동해안 큰 산불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정말 신속하게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진화에 성공하신 그날 퇴임하시는 날인데 끝까지 그 위기 안전관리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큰 산불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이 이렇게 총출동돼서 온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걱정됐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똘똘 뭉치면 국난을 극복할 수 있구나 저게 느꼈습니다. 장관님. 예, 다시 한번 그 이제를 당한 그 우리 강원 그 고성군민 속초시민 강릉시민들께 여러분 많은 여러가지 격려 또 이렇게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마웠던 거는 결국 그 소방관들이 전국에서 다 뛰어오게 만든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방청을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른바 대응 3단계라고 전부 다 소방차 좀 보내시오 하면 각 지역 공무원들인 그 소방관들이 갔다가 사고 나면 우리 지역에 불 나면 누가 책임져요 하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그 소방본부장님들께 이젠 소방청장이 보내 하면 보낼 수 있게 돼 있는데 고마웠던 거는요 850대의 소방차가 왔는데 그중에 정작 강원도의 소방차는 5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해남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800대의 소방차가 뛰어오는 그 장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모두 다 그분들이 서로 지친 소방관들을 교대해 가면서 그 주민들을 보호하고 산불을 끄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그런 열렬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소방을 국가지고 한다고 하고 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금 소방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작년만 해도 5천 명의 소방관을 정원시켰습니다. 예. 바로 이런 국민의 사랑과 국가의 투자가 우리 소방관들에게 그만한 사명감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소방관들 많으셨고 고생한 소방관을 위해서 예, 격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소방관뿐이겠습니까 장관님. 군인들, 산림청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총출동됐고 한 가지 아쉬웠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아 세월호 때 이렇게 모든 국가의 기관들과 똘똘 뭉쳐 잘했으면 그때도 많이 살려낼 수 있을 텐데 온 국민이 참 절절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버랩이 되면서 말이죠. 예, 아마 그 세월호에 우리는 그 젊은 영혼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우리들한테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고생했던 그 공직자들 또 주민들 그분들 모두 다 함께 했거든요. 하나만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있는 이장님 그 마을이 그냥 완전 홀라당 불탄 그 이장님은요 저 산 쪽에서 불이 좀 오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저게 불과 4, 5분 후만 닥칠 줄 아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모님 보고는 저 마을 뒤쪽에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빨리 기별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오시게 하고 본인은 마이크를 잡고
속옷도 갈아입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금방 와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마을에 집은 거의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희생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주민들의 그런 열렬한 성원이 있었고 민감한 대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제도, 인식,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협력,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세월호 때 우리가 보낸 그 젊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7시 한 5분부터는 또 멋진 공연팀들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업적은 몇 가지, 몇 시까지가 되겠지만 한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 두 전직 장관님들과 함께 한 7분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현하고자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감정에 맞서 싸우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북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 통일의 초석을 다져놓으셨고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의 편파 왜곡, 언론 개혁을 위해서 또 온몸으로 한거였던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본다면 그 우리가 알기로 경찰청, 국세청, 뭐 국정원 이렇게 권력기관 독대를 안 하시고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셨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권위주의를 내려놓으셨을까요? 좀 잘못하신 거죠,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 잡아가지고 확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그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용감한 분이세요. 이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검사들은 검사들을 내로, 뭐 국세청은 국세청 내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그 윤석열 검사를 좀 발탁해서 서울중앙지검 직급, 지검장 직급을 하나 내리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바로 등용해서 이 적폐수사를 하는 걸 보고 좀 다르시네? 더 낫게 하시네?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적폐는 적폐대로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 법이나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 제도 개혁할 건 또 해야죠. 예. 먼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휘두를 끈을 휘두르고, 그죠? 예. 사실 휘두른다는 표현보다 이제 국민이 신성하게 위임하신 권력이시니까 선하게 쓰는 거죠, 그죠? 진짜. 그거 안 할 거면 정권을 왜 잡아요? 예. 아, 속이 간만에 시원합니다. 그냥. 묵은 채증이 다 풀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하시면서 지금 세종시에 반은 내려왔다가 지금 전체가 다 내려오고 있죠, 장관님? 다 내려왔습니다. 예. 네. 역시 그것도 국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뜻일 텐데요. 결국은 노 대통령께서 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반쪽짜리다. 소위 가진 사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누리려면 결국 국가 전체, 국토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전부 서울에만 다 모이냐.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행정수도를 비롯한 이렇게 혁신도시 이런 모델인데요. 세종시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기 싫어하고 힘드는데 이제 남아있는 국회만 세종시로 오시면 지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워낙 달변가이기도 하시지만 딱 간단 명령의 핵심만 말씀하셔서 예상보다 시간이 빨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처음에 저희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그 공약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셔가지고 곧 직후에 제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래서는 야 대박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면 끝내주겠다. 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낚시꾼인데 세종시 근처에 낚시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버렸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려면 경국대전 뭐부터 다 관습헌법 이거 다 들어가지고 수도 행정수도를 다른데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밟죠 뭐. 네. 야, 네. 밟아야 되면 밟아야 됩니다. 예, 국회도 조금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분원이지만 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그러면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지역이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운 거를 세종에 가는 각 정부 공직자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분께서 벌써 15년 전에 그 정도 정말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걸 내다봤다는 게 그게 다시 한번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요. 예. 네.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본원도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세종시에 새로 이제 제3청사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넣기로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도장을 찍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해놓고 왔습니다. 예. 후임자가 전임 장관님의 좋은 것은 이어받아야죠. 참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결렬되면서 걱정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도발도 있었고 그렇긴 했었어요. 아, 그럼요. 그때 예. 제1차 핵실험을 2006년 가을에 했으니까요. 그 1차 핵실험하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이 그 다음 해에 있었죠. 10월 4일 날 예. 14선언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시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 뭐 많이 힘드네요. 지금 사실은 저는 우리 대통령과 이 통일부 장관이 좀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네. 오늘 보니까 바른미래당 어떤 의원분이 그 인도적 지원 쌀 보내는 거요. 북한에 지금 식량난이 올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그러는데 올해 추수할 때까지 한 5개월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남아도는 쌀이 약 비축미가 130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에 당장 100만 톤 정도가 금년에 부족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인도적 관점에서 보내는 이게 필요하다. 예. 근데 이거를 뭐 단거리 로켓 발사체에 쏜 거라든가 뭐 이런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하지 마라. 아예 연계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인도 지원이니 인도적 지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좋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바른미래당 의원이신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법률가시잖아요. 그 완전 특A급 법률가셔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형집행정지 얘기 뭐 사면 얘기 나오니까 재판이 안 끝나서 그죠?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북한은 우리의 이런 논리, 법적인 논리나 혹은 정치적 논리로 상대할 수가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용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시면 또 부담되잖아요. 이럴 때 통일부 장관 뭘 합니까? 그 엄청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 가셨잖아요. 예. 과감하게 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들어요. 최소한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빠하고 다르게 하는 아들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어요. 뭐 이것까지 모니터링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국정원 분들이 좀 모니터링해서 네. 통전부 동무들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김무성 의원이 그때 2012년 대선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때 남재준 원장이 아예 그 기밀 등급을 내려가지고 네. 일반 문서로 만들어서 다 공개해버렸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 제일 많은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이 면전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이 자주성이 없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데가 많아서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두어 차례 했어요. 그 뭐 좀 인격 모독 같지만 이러면서. 근데 인격 모독 맞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네. 서너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주라는 것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영국도 그렇게 못합니다. 뭐 앤서니 기든스가 토니 블레어 총리 보고 좀 자주적으로 해라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영국도 그렇다. 예. 그 기준으로 치면 이 세상에 완전 자주적인 국가는 공화국 하나밖에 없지 않겠냐. 여기 공화국은 북한입니다. 야, 한방 먹이셨네. 예, 근데 우리가 친미국가 맞다. 한국전쟁 거치고 그렇게 출발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자주국방 얘기 나오고 점점 자주로 왔지 않냐. 예. 실력이 생기면
자주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을 자주냐 종속이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점진적, 시간적,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국제 여론에 기대고 남북한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보자. 예. 이거를 한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예. 김정일 위원장이 한 번도 안 끊고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하죠. 예. 그건 노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 오.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국이 무섭잖아요. 북한은 미국이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거 이제 등기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에 말소하라는 건데 근데 돈도 안 주고 야 등기부 이전하면 내 돈 줄게. 그러고 뭐 내가 줄 건 아니고 문 대통령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원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죠. 원래 스텝 바이 스텝.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의 말 잘 안 들어.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분이. I don't like Adam's many words. I don't like that. 그래서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의 공포감, 두려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인근에 러시아, 중국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예. 믿고 좀 과감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 크게. 네. 예, 이 부분 굉장히 예. 유시민 이사장께서 생각 많이 하셨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김장관. 예. 혹시 또 내일 언론 보도의 균형을 위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예,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했던 그랬던 국제정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처럼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세계를 어떻게 흔들어보고 특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가 있어야지. 이 와중에 대통령이 G2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인도적 지원도 그 전날 나왔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말 남한 동무들이 문 대통령이 우리 형님처럼 동생 생각하는구나 좀 이러고 해야지. 네. 거기서 뭐 몇 방 쌌다고 해서 그렇게 옛날처럼 막 온 세계가 호들갑스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적어도 방금 유 이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좋은 환경이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가끔씩 형님 어찌하면 좋겠소 하는 문 대통령도 있지. 그리고 트럼프라는 양반은 기본적으로 흥정이 되면 네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지난밤에 한 일은 묻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을 때 적어도 또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가지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성도 있고 할 때 예. 이럴 때 방금 유 이사장 말씀대로 저 힘 좀 내라. 아, 당신이 말이야 자꾸 그래 눈치 없이 노니까 아베가 당신 만나자고 지금 난리 잤냐? 왜 이러냐? 지금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가 정말로 이 상황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한반도가 더 이상 이제 전쟁 없는 그런 한반도. 그러면 당신들도 살고 우리도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보자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게 좀 해주세요. 아, 예. 역시 우리 김부겸 의원님은 눈치 보는 데가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김부겸 의원님이 마음에 들어요. 아. 사람이 일을 하려면 눈치도 좀 있고 이래야지. 저처럼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해가지고 맨날 씹히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두 분 다 소중하시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시민도 필요하고 김부겸도 필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정말 지금 저희가 이런 나라 만들었지만 아까 세월호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고 물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바로 2년 반 전에 일었던 것이 바로 그 촛불, 1,300만 촛불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느샌가 우리 알릴레오, 고칠레오 잘 되고 있지만 일각의 유튜브에서 페이크 뉴스라든가 근거 없이 정부를 헐뜯고 또 국민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언론, SNS 언론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어서 전체 일반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 이사장님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다 우리 못 듣는 데서 떠들던 게 지금은 SNS 다 올라오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죠. 그 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다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알아듣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이제 공급해 드리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저처럼 글 쓰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치하고 정책을 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지금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왜 안 나올까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물 전염병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AI 그죠? 그 다음에 구제역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수억 마리의 닭, 오리를 살처분을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냥 수백만 마리의 소돼지를 살처분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년간 뉴스 보셨어요? 동물 전염병? 왜요? 가끔 나오죠. 지난 겨울에도 AI, 있다가, 네. AI 양성 반응 나온 농장이 두 군데 나왔다든가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이 한 군데 나왔다도 나오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났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사실은 산불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 산불은 뭐 소방방재청하고 이제 여기가 주무니까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죠. 근데 사실은 동물전염병도요. 행정안전부 제가 내각에 있을 때는 그때가 행정자치부였는데 예. 거기가 제일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체 인수공통전염병은 우선 농림부 관계래죠. 해수부 관계래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래요. 근데 그거를 딱 양성반응 일단 가검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통행제한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경찰, 필요하면 국방부, 군인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500m, 2km, 5km 이렇게 이동제한 구역을 설정을 하고 통제를 철저히 해야 돼요. 빠져나가면 그냥 옮겨다니거든요. 제가 지난 2년간 AI나 구제역 이런 양성반응이 나온 농장들이 한두 개씩 있었는데도 왜 이것이 안 퍼졌을까? 안 퍼지니까 뉴스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엄청 잘하면 잘한 건데도 엄청 잘하면 뉴스가 안 돼요. 저는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로라고 생각을 해요. 농림부나 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네. 맞죠? 아니 유 이사장님 저거 저녁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뜨우세요? 아까 도시락 드셨어요. 아니 뭐 제가 뭐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줄 아세요? 해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예.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에이. 여러분, 제가 해봤어 합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완전 참말입니다. 예. 예, 저. 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고요. 결국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거는 농림부가 하는데 지금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공무원, 지방자치공무원들 전부 나서서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거기에 모두 다 하고 하는 게 이제 행정안전부가 거드는 건데 다행히 예. 다행히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인 그 농민들이 잘 압니다. 내 소가 이상하다, 내 돼지가 이상하다, 내 닭이 이상하다. 그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요 만약에 구제역이나 다시 AI가 나와서 그 몇백만 마리를 묻으라 그러면 묻을 공무원이 없습니다. 아유. 그 공무원들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감사드리고 아까 이게 좀 이 저 잘못된 이래서 가짜 뉴스 이야기 좀 호소를 드릴게요. 네. 제가 명석이 지금 이제 진갑이 환갑 진갑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주로 뭡니까 태극기를 참 사랑하거든요. 아 그러는데 막 저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좋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문 대통령 밑에서 그때 장관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자를 쫙 보냅니다. 어젯밤에 문재인과 김정은은 아주 긴밀한 통화를 했다며 그런데 너는 혹시 거기서 얻어먹은 떡국물 있냐? 너는 답하라. 이래는 보냅니다. 야. 나는 얻어먹은 게 없으니까 답을 안 했더니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놈이 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캥기는 게 많은구만.
재밌긴 하네요, 근데. 근데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정확하게 좀 정직하게 잘 늙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페이크 뉴스에 흔들리지 말자. 호소드립니다. 네. 이제 한 7분가량 남아서 요즘의 정치 현실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3년차를 맞는 그 대담도 있었는데 그 1당과 2당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6%, 70% 정도 차이가 나고 이번에 빠루와 망치까지 등장했던 정말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했던 이 동물국회 동물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청와대 정당에 산 청원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한 190만여 명분 그리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한 33만 명 정도가 있어서 6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북한이 배후가 있다 색깔론도 제기하는데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 북한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노 대통령이 살아계셔갖고 요즘 제1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시는 특히 당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 허허 20년 전 공안박물관이 살아났네 그죠? 그분은 여전히 공안검사세요 정치를 하는 분이 어떤 정당을 해산시킨 것을 자기의 최고 큰 국무총리로서의 업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으로 꼽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이쁘더라고요 아우 정말 잘해주신다 그죠? 예. 그런 면도 있군요. 네. 예, 그분은 최소한 어떤 전직 대통령과 달리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세요.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세요. 확신범에 가까운. 예, 우리가 되게 무서운 상대는 실제로는 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면서 또는 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제1야당 대표는 사랑스러워요. 내일 아침에 유시민, 황교안 사랑스러워. 이렇게 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저는 뭐 먹고 살려고 자꾸. 예, 김장관님. 확실히 유 이사장님은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네요. 저는 그분들이 요새 국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뭐 서울 신경 안 쓰고 지역을 누빌 수 있어서 그런데 정말 한 2년 동안 저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는데 요새 대구에서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호소를 드리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이 결국 또 국회에서 또 법률로 만들든가 지원책을 내든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 이사님 말씀하시면서 정직하다고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예. 들어오셔서 조금 이야기도 하시고 또 우리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야당이 힘들다 하면 또 도와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 국회가 열리니까 그래도 뭐가 좀 낫구만. 그래도 올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국회에서 걱정을 해서 예산 지원도 내고 뭐도 냈구만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들어오세요. 예.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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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예, 제, 예, 통역이,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통역이 필요하군요. 네. 들어오세요. 예. 오해하실까봐. 예. 대한민국 광역단체 시 가운데 대자로 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데가 저희 대전과 두 분의 근거지신 대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대구 근거지 아닌데요. 아니요. 네. 지금 여러분들 늘 활동하셨던데 들으셨겠지만 이제 똑같은 제1야당 당대표를 놓고 이렇게 말이 다른 게 정치를 하는 분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똑같을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정치를 안 해요. 정치를 하지. 아. 그런데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그래도 1점 드리고 싶어. 뭘 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저 5당 대표들하고 대통령 이 만나자 하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당들은 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1대1로 하자 1대1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1대1로 하자는 게 전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석이 딴 당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는 데는 또 대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각 당하고 다 1대1로 해주면 되지. 굿 아이디어예요, 그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녁에 시간 좀 내셔서 오찬은 5당 대표들하고 함께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분 순서 정해서 일정 조율해서 저녁 시간에 와인 한잔 하면서 각 당 대표들과 1대1 면담을 전부 다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거 뭐 어렵나? 그죠? 노영민 비서실장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홍준표 대표하고도 같이 콜라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못 콜라보래요 뭐 진짜. 예. 코카콜라니까 콜라보. 콜라 할래요. 좁다. 봐주세요 좀. 네. 어떻게 대구 내려가셔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셔야죠. 예, 우리 저 유 이사장님께서 대구가 기반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 이사장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됐냐라고 하면 우리가 80년대 공범이고 요즘 신모 의원 때문에 요즘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예, 제 신술서에 나옵니다.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유 이사장님 선친께서 제 중학교 은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러면서 둘이가 감방에 같이 있으면서 아버님에 대한 추억을 많이 나누어서 그런 거니까 감방의 추억. 예예. 예. 그러시고요. 또 유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마무리될 때 자기가 그 꽃길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대구 와서 한번 부딪힐 예. 때 그때 나를 살짝 데리고 가더니 형 어차피 딴 데 가봐야 장사 안 돼. 여기서 내가 고생합시다. 그러더니 그 유 이사장님이 그때 장렬하게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늘 마음에 제가 마음에 빚이 있었거든요. 막 그런 내용을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 저는 정말 노 대통령한테는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 새끼. 서울대학 나오고 운동권이라고 애가 너무 몸살인다고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유심히 봐라. 그 똑똑한 놈이 용기를 낼 때도 내는데 너는 뭐하노 자식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사석에서는 형님이라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지금 참 소주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시고 곱사춤도 잘 추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는 결국 우리들의 건재에는 국민의 삶과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거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말이야 이 새끼야. 운동권에 있다고 어설프게 까불지 마 했거든요. 그래 뭐 아마 그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난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게 결국 서로 연대하자. 나무 처지 모르고 내 팔 내 마 흔드는 그런 거 고마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노 대통령 무현 형님 고맙습니다. 와, 마지막 마무리 삼아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을 시작으로 10주기라서 저희가 내일은 광주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에서 김어준 선배 그리고 부산에서 김미아 선배 그리고 당일날 5월 23일은 봉하마을에서 이렇게 10주기를 맞는 추모제를 시민과 함께합니다. 지금 대전, 세종, 충남 분들이 일단은 이 자리에 많이 계셔서 유시민 이사장님도 오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죠. 아,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아까 제가 와서 인터뷰하고 할 때 책 가지고 와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하시고 사진 찍자고 하셨는데 제가 못해드렸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좀 살아야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한 6년 이런 생활을 안 하다가 재단 일을 맡게 돼서 이제 이런 행사에 나오고 보니까 아, 옛날에 이걸 매일매일 1년 365일 어떻게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김복겸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 일을 날마다 하고 사시다니. 야, 정말 훌륭하세요. 그만 띄우세요. 불금 네. 납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이 첫 행사고 내일 광주에서 하고 그다음 다음 주말에 또 있고 중간중간 제가 인터뷰나 이런 걸 안 하다가 이사장으로서 10주기 행사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일이 사인이나 사진이나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건 다음 기회로 이렇게 네. 밀었으면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들 각자가 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거는 다 친노 친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족 상잔하는 거 있죠. 뭐 무슨 일 생기면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강물처럼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와 같은 분이 되시도록 우리가 해나갔으면 해요. 예.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생긴 시냇물이지만 노무현이라는 바다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이 아까 잠깐 뭐 깜빡 말씀하셨더니 제가 악상향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핵 재처리도 문제지만 힘 재처리도 문제입니다. 오늘의 저의 마지막 카피였고 일어나서 사실 그 해에 그 가장 피눈물 흘리시면서 아파했던 분이 또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모토로 앉아 계셔서 만세를 하는데 제가 행동하는 양심 만세, 김부겸 장관님은 깨어있는 시민 만세, 마지막으로 유시민 이사장님은 사람 사는 세상 만세를 한번 우리 그 두 분을 기리고 함께 하자님에서 오늘 1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사람 사는 세상 만세!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 노무현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하시죠.